지금부터 몇 번은 나누어서 성령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은 어떤가 등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론 강의로 성령의 호칭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칭이라는 말은 성령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과 사역,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 약 100번 정도 성령의 활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부르는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활동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시편 33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입기운, 다시 말하면 바람 또는 숨을 가르치는데 바람이나 숨을 가르치는 히브리어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란 말은 바람이란 말 또는 숨이란 말, 공기란 말도 있지만은 성령을 가르칠 때에 루아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성령은 우주의 창조나 죽은 생명을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 또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이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티끌로, 우리 성경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흙에 티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지입니다.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생기, life of breath, 생명의 바람, 즉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코에 불어넣음을 당하자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 생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율법선생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는, 새로 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바람의 역사에 비유하십니다. 내가 바람이 임의로 불 때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육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 생명의 숨인 성령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살리시는 일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얘기를 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신자들이 욕을 받으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신다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또는 선교가 금지된 회교권이나 공산권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많은 어려움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그 위에 계신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하시는 말씀도 너희가 목숨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고 더 이상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함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며 너희가 왕과 총독 앞에 끌려갈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신다 얘기했습니다.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보호하시고
대언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했지만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런 말인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써 있어요. 파라란 말은 곁에 그런 말이고 또 클레토스란 말은 칼레오의 그 수동태형으로서 부름을 받은 그러니까 곁으로 신자 곁으로 부름을 받고 와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가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대언자란 말 옆에 작은 숫자가 써있고 밑에 보니까 보혜사라고 써있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변호하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예수님이신데 다른 보혜사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 거듭나 깨끗함을 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도들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가르쳐 주시고 잘못될 때 책망하시는 성령 보혜사이십니다. 그 외에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그 아들의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영광의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성경을 기록한 이래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입김이 미쳤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od breathed 그랬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성경에 임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성경이라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를 모으셨다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모으신 것 이게 바로 성경인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성령은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외에도 시편 33편 6절에 가보면 성령은 만상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실 때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성령이 같이 참여하셨어요.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시되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동물을 창조하신 이를
기록한 시편 기자가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사역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태초의 창조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재창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인간 구원에 있어서 죽은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필수적인 것을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인을 책망하십니다. 또 죄인으로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은 인간의 구원을 이제 이루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인간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십니다. 성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였던 열두 사도와 또 120명 문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인간의 영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신자의 마음속에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참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일에도 참여하셨고 그 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그를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40일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서 사탄과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에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가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행하실 때에도 성령의 권능으로 병을 고치셨다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여호와의 영, 주 여호와의 영, 진리의 영 등 많은 호칭으로 불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며 인간 구원에 큰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